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대순환선으로 불리죠. 인천지하철 3호선의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인천지하철 3호선 얘기가 인천 동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마 유정욱 시장이 시민들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네. 3호선을 추진하겠다 다시금 밝혔습니다. 먼저 유 시장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하철 3호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3호선 순환선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동천을 당연히 포함해서 네, 인천을 순환하는 3호선을 만들겠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인천지하철 1, 2호선은 많은 시민들이 이미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네. 아마 이 3호선은 계획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3호선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제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후보 노선으로 반영되었던 대순환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환선은 당초 인천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남동구 논현동, 송도국제도시, 동인천 청라국제도시, 계양을 거쳐서 인천대공원으로 돌아오는 미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길이 59.63km 노선으로 계획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5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천 대순환선은 변경안 수립 당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일명 비식값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판단 기준이 되는 1에 크게 못 미치는 0.2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에 재검토한 결과도 비식값이 0.39에 그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를 찾은 유종복 인천시장은 고향인 송림 일동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동구는 한때 인천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했던 지역이지만 신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인구는 6만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중구 내륙과 통합돼 재물포구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재생의 키포인트가 철도망 구축이고 그중에서 동인천역을 포함한 인천 지하철 3호선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포함해서 인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인천발 KTX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으로 인천지하철 3호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될 것 같은데 60km면 엄청 긴 노선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네. 5조 원이라 투입된다면 쉬운 사업은 아닐 텐데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 원도심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5년도 만료가 됩니다. 제2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 지하철 3호선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구간이 송도에서 출발해서 중동구, 청라, 검단을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도 3호선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대항 재개발 등을 포함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천 지하철 3호선 신설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중구와 동구가 합쳐져서 2026년도에 재물포구로 탄생을 하게 되면 유력한 구청사 위치로 동인천 역사나 동인천역 주변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원도심 재생의 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워낙에 긴 노선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석을 네. 해주신 거잖아요. 앞서 정리를 해준 대로 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사실 사업성이 너무 낮았어요. 네, 네. 이제 2차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인천시는 인천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3호선 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같은 순환선으로 계획된 인천 3호선은 앞서 두 차례 분석에서는 경제성이 아주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각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한 뒤 가용 재원과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 대상 노선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지하철 2호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지하철 2호선이 서울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인천도 한 바퀴 도는 대순환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로 시작이 됐고 신도시와 원도심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 재고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